출발했습니다. 배성빈과 강석인이 많이 참았거든요. 특수물차 두 대 이제 맞불 작전 시작됐습니다. 초반부터 그냥 과감하게 번개 그냥 벼락 내려치면서 순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이 X엔진만 활용한 이 광삼지에서 이거 성남락스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얼물 타이밍 보고 있는데요. 양 팀 다? 네. 아슬아슬하게 보고 이제 사상으로 일단 녹파리를 날려보았고요. 잠번이 떨어졌고요. 사이드 이후에 이거 잠번 어쩔 수 없죠. 자, 강석인 선수가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또 얼폭! 두 명을 묶었는데 얼폭이 강석인 선수 얼폭이 아니었네요? 예! 최훈 선수가 멀어져 버리면, 야 이거 몸싸움으로 만들어냈고요. 송영준이 밑으로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일단은 안 보여. 이 커브길을 이미 지나고 있어요. 최용은 번개에 맞더라도 서로서로 자석 당겨가면서 감속 안 되게 해주고 있어요. 와, 주고받아요. 이거 잠가놓고 높아 날려주고 최용 선수 잠깐 잡으니까 바로 얼포. 아, 앞쪽에 우주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탄력을 많이 잃었죠. 연이어서 우주선을 얻어받고 있는 최용 선수 몸싸움하고 있습니다. 사상으로 바로 붙었어요. 이게 실력 차이가 나면은 포션 나왔을 때 역전 못하잖아요. 보통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 근데 지금은 계속 역전입니다. 최용 선수 이게 천사 이후에는 이제 버틸 재간이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인원들이 많이 위로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이재혁 자석 보세요. 이재혁 자석. 자, 바나나 그 다음에 달려가고요. 자, 쭉쭉 당기면서 순간적으로 합류해서 돌려버릴 겁니다. 송영준은 얼포 중간에서. 아, 녹물에 걸렸어요. 최용. 근데 앞쪽에 강석인도 같이 걸린 것 같거든요. 도망 못 갔죠? 근데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미들이 뚫려버린 하나 생명이어서 강석인 선수 못 버팁니다. 강석인이 일단 있는 상황인데 송영준. 아, 근데 수비가 천사. 별로 안 될 텐데요. 락스가 잠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한번 꽂아넣으면서 앞쪽으로 뛰쳐나갈 수 있죠 지금? 자, 배성민 선수가 자석으로 타이밍 보려고 하는 거고 한승철 선수도 바깥에 자석이거든요. 송영준 선수가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송영준 안 돼요. 이거 돌아 돌아. 자, 무너진 자석! 무너진 자석 당기면서 올 수 있어! 마지막! 누구? 마지막! 뒤쪽에서 사상 무너질 거의 붙었는데 무너진 선수가 잠금을 사용하고 나서 자석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릴레이로 당겨주면서 연속으로 당겨주면서 역전을 노렸는데 사상훈이 더 빨랐습니다.